안녕하세요. 팔단비. 팔단비 김영수입니다. 젊은 사람 또는 어르신들 항상 같이 소통을 하면서 거리감을 두지 말고 항상 웃으면서 건강을 빌겠습니다. 소통이란 다름을 인정하는 거라는 좀 배움을 얻게 되었고요. 이번 우행쇼를 통해서 세대 간의 어떤 공감에 대한 많은 가르침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이런 그 프로그램이 많아서 소통하는 사회가 젊은 사람들과 같이 이어졌으면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. 우행쇼를 각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진행을 해봤는데 주변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높으셨고 또 소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내년에도 이러한 소통에 대한 우행쇼 같은 프로그램이 많이 생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.